전문 방송 아일랜드 TV입니다. 이곳은 제주도에 있는 성지식물원입니다. 비블리아라고 하는 곳으로서 한국에서 성지식물들을 볼 수 있는 곳에 와 있습니다. 여기는 성서에 나오는 식물을 테마로 해서 만들어진 제주 성서 식물원 비블리아입니다. 비블리아란 뜻은 성경이라는 뜻이고요. 바이블에서 나온 말입니다. 우슬초입니다. 이스라엘 민족이 유월절 때 양의 피를 적셨던 우슬초, 집집마다 있었던 우슬초입니다. 바리새인들이 11조 식물로 드렸던 운향입니다. 앞에 보이는 저 나무는 바로 쥐엄나무입니다. 탕자가 먹고자 하나 먹지 못했던 쥐엄나무입니다. 요나의 박넝클은 넝클로 알지만 우리나라에서 피마자로 알려진 이 나무입니다. 국내에서는 1년생으로 알려져 있지만 성지에서는 이렇게 다년생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. 요나의 박넝클은 바로 이 나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 이 나무는 테라빈 나무입니다.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머리카락이 걸려서 죽게 된 나무입니다. 이 나무는 성경에는 상수리 나무로 나오는데요. 테라빈 나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 나무는 가지가 많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걸리기가 쉬웠습니다. 이 나무는 아브라함 관목이라 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묶을 때 썼던 끌입니다. 보통 나무들은 이렇게 구부리면은 끌어지는데 이거는 끌어지지가 않습니다. 저 나무가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을 만들 때 썼던 그 가시나무로 추정되고 있는 나무입니다. 이 나무는 법궤를 만들었던 시팀나무, 조각목이라고 부르는 나무입니다. 이 나무도 씨를 갖고 와서 10년 이상 키웠습니다. 이 나무는 피스타치오입니다. 야곱이 곡식사로 두 번째 아들들을 보낼 때 가나안의 특산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. 이것은 유향나무 몰야 그리고 아몬드랑 함께 또 대추야자 이스라엘의 특산물입니다. 그래서 야곱이가 아들들에게 곡식사로 두 번째 갈 때 보냈던 식물입니다. 이 나무는 씨를 심어서 이렇게 키운 에셀나무입니다. 에셀나무는 그 뿌리가 지하로다가 10m씩 뻗어서 사막에 근을 주는 나무입니다. 앞에 보이는 이 나무가 석류나무입니다.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.
신해산 제벨무사에 있는 떨기나무와 같은 식물로 알려진 곳이 이곳에 있습니다. 앞에 보이는 이 나무가 성경의 감람나무, 올리브나무입니다. 20년 이상 자란 나무입니다. 앞에 보이는 이 나무들이 감람나무입니다. 앞에 저 건물은 팔복교회를 비슷하게 지어놓은 이곳에는 팔복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. 시트론입니다. 이스라엘 민족이 초막절에 흔들면서 즐거워했다고 알려진 과일입니다.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과일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. 성지 식물은 네오케툼에 많이 있는 식물입니다. 현지에서는 대추야자나무라고 이야기하는 종려나무를 보고 계십니다. 아직 작은 나무지만 이렇게 대추야자나무, 즉 종려나무가 앞에 자라고 있습니다. 여기는 제주도 한림공원입니다. 이곳에 아주 큰 대추야자, 즉 종려나무가 몇 그루가 있어서 왔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제일 큰 대추야자나무, 즉 성경의 종려나무입니다.